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에 제가 참석했던 큐콘 벨로시티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큐콘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인터넷 예스24 같은 그런 그 사이트 있어요. 그 사파리 온라인 북스인가요? 사파리의 온라인 북스 온라인. 여기 사이트 관련 오렐리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보면 큐콘 이런 행사가 매년 있고 장소도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참석했던 그런 행사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큐콘 뉴욕 2018년도에 대한 요 행사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 행사에 참석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주로 DevOps나 뭐 SLO 그 사이트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 안전성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탄력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행사가 벨로시티였고요. 네, 여기 보시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석을 했었고, 이 참석 프로그램 중에 보면 그 자기가 구매한 그 프로그램 참석자 그 등록 정보라든가 그 티켓에 따라서 CKAD라고 불리우는 그런 뭐랄까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우리 항공사 같은 데 가도 미국 같으면은 일반 등급이랑 그다음에 저기 비즈니스 등급에 따라서 아예 출입국하는 게이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판매하는 그 티켓에 따라서 티켓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그 중에서 저는 그 가장 높은 등급 플러스 CKAD라고 불리우는 그런 티켓을 구매를 했고요. 그 구매를 한 덕분에 그 현장에서 온사이트로 그 CKAD 시험도 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CKAD가 뭐냐면요, Certified Kubernetes Application Development라고 하는 요그 자격증이고요. 그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아신지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에요. 컨테이너라이즈드 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 아니면 미들웨어 그런 것이고요. 구글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구글에서 보그라고 불리우는 그 자체 내부에서 쓰던 관리 툴이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파생되어서 나온 게 메소스라고 불리우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 메소스 이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다가 기부를 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술이 K8S,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마찬가지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자격 시험이 CKAD입니다. 그리고 CKAD 말고 이제 다른 작업이 CKA랑 그다음에 그 시큐리티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KS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시큐리티는 최근에 생겼고요. 이거는 따면은 제가 딸 때는 그 1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은 그 인터넷 상에서 그 베리파이 할수 있는 그 자격이 유효한지를 베리파이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 누구라도 그 링크에 들어가 보면 아, 이 자격증이 유효한 자격증인 것을 전자 서명 방식으로 증명도 해주고요. 하게 되면 이런 로고를 쓸수 있게 됩니다. 자기 합격증도 나오고요. CKAD 자격증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과목으로 나뉘고요. 여기에서 아마 60점인가? 그렇게 해야 되고, 한번 칠 때에 300달러 정도 들고요. 이게 연말이라든가, 뭐 연초, 이럴 때한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 리테이크라고 떨어졌을 때한번더칠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기회도 포함하고, 그
그다음에 얘네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런 강의도 포함해가지고 한번 팔 때가 있어요. 그때 사두었다가 바우처를 사두었다가 바우처를 하면 그 시험을 칠때 이제 등록할 때 쓰는 그 티켓 같은 거예요. 권한 티켓이고요. 최대 유효기간이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년이나 2년 안에 그 시험 일정을 잡아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그 시험은 2년 그 만료기간 그 뒤에 쳐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치면 되고요. 그럼 CKAD 시험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펀드멘탈이고, 실습이 프랙티컬한 거라고 하면은 실습 프랙티컬 100%로 이루어지고요. 가상의 온라인 그런 터미널을 받아가지고요. 그 터미널 안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상태를 만들어 두면은 그 결과를 검증해서 그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애드온도 깔아줘야 되고요. 저는 미국 감독관과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턴시가 있어서 VPN을 켰는데 그 VPN도 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영어에 대한 장벽도 있지만 그런 레이턴시에 대한 불합리함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어로도 시험을 칠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칠 당시에요. 아직까지 한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CKAD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큐코는 이런 행사였고 2018년도에 이제 갔었고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뉴욕 맨하튼의 그 힐튼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 힐튼 호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옆에 있는 그리고 샤라톤 그 옆에 있는 그 힐튼 호텔에서 묵었고요. 정말 중심가였고 그래서 따로 교통을 안 써도 너무 좋았고요. 대신에 너무 비쌌던 게 70만 원 했어요. 하룻밤에 70만 원.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거좀 빼고 그냥 숙박비만 70만 원 했고요. 거기에 그 라운지 1층에 있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포함하면은 하루에 뭐 30인가 50달러 더 줬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출입구 나갈 때 거기 들려서 마실 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가면은 오히려 밖에서 사 먹는 거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었고요. 네, 여기 보시는 맨하튼이었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이 맵을 가지고 제가 겪었던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중에서요. 사진이 되겠죠? 사진을 먼저 이렇게 올리면 예,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존 F. 케네디 그 공항이에요. 그 제가 그 공항에서 아까 그 뉴욕 맨하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용했던 거는 어떤 어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버 같은 거 타면 너무 비싸니까 다인승으로 예약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로 공항 예약을 했는데 내가 도착했다라는 거를 그쪽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어느 출입구에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왜 우리 괌이나 사이판 가면은 어떤 투어를 하게 될때 호텔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점에 요청을 한 사람들을 모두 다 태워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요. 공항에서 이 공항 인천공항이 참 좋다고 느낀 여기 정말 횡하고요.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타고 이제 아까 어디였죠? 여기서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가는데 이제 바로 맨하튼은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저는 빠른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요. 지도가 화면에 안 보이겠네요. 잠시만요.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북쪽에 올라가면은 우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할렘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이런 할렘가가 나오고 그 스파이더맨이랑 뭐 그런 애들 배트맨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서 할렘이 나오고요.
요 한림가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쑥 다시 내려와요. 놀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스파이더맨이 나올 법한 그런 뉴욕의 노란 택시, 캡이 있는 노란 택시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전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할라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들을 죽일 때그뭐 나쁘게 죽이지 않았고 뭐 어떻게 키웠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담은 그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저기 할라 가이즈라고 불리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던 음식들이었고요. 그 음식들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그 음식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음식이 되고요. 근데 이 음식이 뭐 평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맛있다라고 해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맛있지 않았고요. 너무 맵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따로 먹을 공간이 없어서 옆에 앉아서 먹는데 막 옆에 비둘기도 지나가고 막 사람들도 바쁘게 지나고 해서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뉴욕의 가장 조그맣지만 세계가 모두가 알고 있는 타임스퀘어 쪽에 있는 어떤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광고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화면은 브로드웨이랑 그 티켓 파는 데죠. 여기 TKS가 그날그날 저렴한 티켓들 판매해가지고 영화 볼수 있는 걸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그 디즈니랜드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샵에 있던 옷이었고요. 이거는 아들 기념품으로 산 아이언맨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드버리라고 불리우는 아울렛이 있어요. 그 아울렛은 여기 보시면은 우드버리 아울렛. 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드버리 아울렛 이쪽이고요. 잠시만요. 네, 우드버리 아울렛이고요. 이 우드버리 아울렛을 경로로 봤을 때에 그 뉴욕 힐튼에서 뉴욕 힐튼 호텔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되고요. 네, 꽤 거리가 되죠. 우드버리 아울렛은 여기 있고요. 그 힐튼 호텔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인가 뭘로 또 티켓을 샀어요. 그 고속터미널 티켓을 샀는데 그 가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보는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타는 방법이 있고, 저는 여기 쉐라톤 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 버스를 탔는데요. 티켓을. 이게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쪽 면에 서는지 이쪽 면에 서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른 아침에 7시인가 6시 반에 나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보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거를 탔어도 바로 이쪽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 들려가지고 또 태워간다고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래서 기다리면서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줌이 벌써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커가지고 그 뒤에 오줌 싸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살았고요. 근데 갈 때랑 올 때의 시간을 미리 정해야 돼요. 아마 안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 그렇겠지만. 그래서 올때 제가 3시 반인가 4시쯤을 잡아놨는데 갈때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을 더 늦춰야 돼가지고 늦추겠다라고 해서 미리 늦춰놨거든요. 그런데 올때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쇼핑하고 뭐 짐을 둘 데도 없고 거의 만석에다가 만석으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한번 했어요. 시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운 좋게도
제 자리가 확보가 돼서 올수 있었고요. 아니면 아마 이날 집에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좋은 꿀팁 하나는 돌아올 때그 캐리어를 반드시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이 비싼 것도 많이 샀는데 짐칸에 짐을 아무 때나 막다 던져두고 딴 사람 제거 훔쳐가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캐리어를 들고 가서 아니면 여기서 사든지 제일 싼 거를 비밀번호 있는 걸로 사서 캐리어에다가 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렌트카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렌트카 없을 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버리 아울렛은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스포트고요. 여기 갈 때도 어플, 그러니까 오프 이 여행사, 여행소 그 안내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안내하는 곳에 가서 할인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그 해야지만 쿠폰 적용받아서 할인 받아야지만 바깥 정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되게 오프라인 그 티켓 그거를 안내소에서 받는 것보다는 그 어플을 깔면은 그 어플에서 이미 쿠폰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거기서 받아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플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굳이 손에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마 여기 보면 안내소 뭐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 항상 보면 그 안내소에 들려서 필요한 정보나 할인 쿠폰들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꿀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그랬고요. 이건 뭐그 뉴욕 스타벅스 아시죠? 그 컨츄리 컬렉션이랑 뭐 시티 컬렉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시티에서 판매하는 이런 컵들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NIC. 그리고 이거는 현대 그 미술 박물관 거기에 이제 그 일정이고요. 여기 학생증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유명한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유명한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그 나홀 홀로 집에 거기 영화에 나왔던 그런 타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전망대에 올라가 봤어요. 좋았고요. 아, 이거는 그 애플 그이 대리점이 있어요. 그 여기 뉴욕에 그 서브웨이였네. 그러니까 스테이션 그러니까 지하철역 되게 유명한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서울역 같은 느낌? 서울역 같은 느낌인데 뉴욕 역 같은 데 가면은 역에 가면은 애플 샵이 안에 있어요. 애플 샵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애플 스토어. 뉴욕 애플 스토어. 네, 여기입니다. 애플 그랜드 센트리 호텔. 그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안에 애플 샵이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뻐요. 이쁘게 돼 있고 여기 요런 데 있거든요. 이때 애플 2세대였나요? 애플 3세대였나요? 3세대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처음으로 그 뭐냐? 처음으로 그 심박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출시됐을 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그 시계를 사왔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 뒤쪽에서 물건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네, 그게 지금 보시는 이 시계입니다. 사고서 좋아가지고 되게 행복했던 게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코덱을 샀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코덱을 다운받으면은 될것 같은데 비디오도 있고 그렇구나. HEVC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CKAD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이 보시는 화면이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CKAD 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이 분이 그 CKAD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쿠버네티스 인 액션인가요? 그 책을 작성하신 분이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불어도 하실 줄 아시고 뭔가 영어도 다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죠. 그 시험 치는 데를 보면은 이게 또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이게 현대 미술관에 있던 고흐의 그 원작 사진이었던 마스터피스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고흐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화가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마스터피스가 있어서 그냥 사진 찍어봤었고요. 그때 먹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CKD 시험 칠 때는 그 한국으로 3시 정도가 새벽 3시 정도가 거기 오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시험 칠때이 잠을 되게 쫓는 게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CKD 시험 공부하느라 3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그 호텔에 70만짜리 호텔을 묵으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신발 사이즈가 280, 285 이렇게 5mm 단위로 나오는데 뉴욕에서는 2.5mm 단위로도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은 정말 다인종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가 묵었던 이 호텔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여기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이 파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다 돌지 못하고 요 정도 돌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에요. 지금 코로나라서 다들 밖에 못 나가는데, 여행도 못 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이렇게 지난 과거 여행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KAD 시험을 현지에서 본 것, 그리고 뉴욕 맨하탄을 구경하고 했던 것, 그리고 더 라이드라고 불리우는 버스 투어 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했었거든요. 그 한혜진인가 모델이 뉴욕 갔을 때 나왔던 거랑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제 첫날 저녁에 그 시차 적응도 해야 되니까 잠안 자려고 일부러 더 라이드라고 하는 거 탔었고요. 근데 항상 어디 가나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화장실이 빈번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불편했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아니면 돈 낸다 해도 화장실 잠겨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또 재밌는 이야기 피드백 많이 주시면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더 찍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